369% 수익률에 도전!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어느덧 이번 달도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현재 순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기업들 바로 만나볼게요. 그 전에 규칙부터 보시죠. 네, 도전 369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 수익률에 따라서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종가에 매도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수익 확인해 볼게요. 네, 세미팀은 어제 다소 성적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김병진 메이저 레이저셀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리면서 손절을 터치했고, 그리고 이창원 메이저의 주성 엔지니어링 장 초반 급등한 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용환 메이저의 뷰노는 최고 수익률 기준 2.8%로 세미팀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목표까지 도달하는 힘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예솔팀은 어땠나요? 네, 저희 팀도 조금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 때문에 제가 좀 속상합니다. 저희 팀 목표 주가 터치한 매니저는 없었지만 그래도 주가는 크게 올라갔었는데요. 최현덕 매니저의 제우스는 최고 4.4%의 수익까지 달성했고요. 정석일 매니저의 미래나노텍도 3.6%의 최고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어제 시장은 특히나 좀 수급 쏠림이 있었던 만큼 조금 안정적이게 3%로 공략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아쉽네요. 있습니다. 네, 그럼 순위로 확인해 보시죠. 네, 김병진 매니저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로 최현덕 매니저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뒷심이 있는 이창원 매니저가 최현덕 매니저와 단 손바닥 하나 차이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네. 과연 이 순위가 어떻게 될지 이창원 매니저 먼저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우승자입니다. 뒷심 있는 이창원 매니저.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어제 소개해 주셨던 주성 엔지니어링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네, 어제 뭐 소개하고 나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목표가는 터치하지 못했고요. 오늘도 이제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가 장 초반에 지금 또 여전히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오늘 이제 충분히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또 신규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에서 2위로 점프해볼까요? 6% 도전할 기업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37,150원에서 포스코 엠텍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스코 엠텍을 편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종목도 그 부대36구에서 판입했을 때 당일날 안 가고 그 다음날 20% 넘게 급등해가지고 좀 굉장히 아쉬웠던 종목인데요. 지금 그 자리가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갈 수가 있고, 또한 그 포스코 그룹 안에서 리튬 테마로 좀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 안에서는 좀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수급 붙어도 오늘 좀 신고가 급등 흐름 나와줄 수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포스코 엠텍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6%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가장 가벼운 종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포스코 엠텍 오늘 6% 도전하길, 목표 달성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철저한 분석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정석일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공략했던 리튬 관련 기업 미래나노텍, 오늘도 장 초반부터 빨간불 켜고 있더라고요. 이 기업 오늘 매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요즘에 이제 종목을 편입하면 당일보다는 뭐 다음날 혹은 좀 그 이후에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미래나노텍도 어제 이제 편입을 하고 오늘 좀 시가 갭 뜨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세에 좀 이어가는데, 이제 미래나노텍이 상대적으로 좀 눌려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키맞춤성 흐름들이 추가로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 제가 매수를 좀 했었었는데, 일단 오늘 현재 가격도 29,400원대니까 충분히 신규로 다시 접근해도 괜찮은 가격대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미래나노텍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공략하는 기업은 장 초반부터 굉장히 빨리 선택을 했던 걸로 들었는데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 6% 도전하는 기업 어딘가요? 네, 제가 이제 항상 종목 선택을 좀 빨리 하는 편인데, 오늘 또
원고를 보내고 나서 실적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흐름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가는 109,500원입니다. 종목명은 SKI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2차전지 쪽에서 거의 수급이 계속 다 돌고 있는데 이제 소재 종목들도 좀 강한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죠. 이 SKI 테크놀로지는 2차전지 분리막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습식 분리막을 생산을 하는데 이 습식 분리막이 예전에는 좀 시장이 좀 작았어요. 근데 2차전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시장 규모가 꽤 커졌고요. 그리고 이 습식 같은 경우에는 좀 얇게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뭐 양극화리나 음극화를 좀 더 채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리막 시장에서 성장하는 거는 무조건 습식 분리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 SKI 테크놀로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리막 업체들이 그동안 좀 적자를 많이 기록을 했는데 SKI 테크놀로지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공모가보다 훨씬 밑에까지 좀 빠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부터는 이제 흑자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좀 저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모멘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SKI 테크놀로지는 제가 6%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하는 동안에 시세가 많이 지금 올라온 기업인데요. 2차전지 분리막 생산 기업입니다. 습식 분리막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3분기도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SKI 이테크놀로지 6%로 도전합니다. 네, 다음으로 단 한 번의 손절도 허용하지 않은 차세대 에이스 김용환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미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9% 공격적으로 도전하시네요. 어떤 기업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최근 들어서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좀 강세 보여주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숨겨진 2차전지 소재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4,110원이고요. 라이트론이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069540이네요. 069540 라이트론이라는 종목을 현재가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그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데 이게 숨겨진 왜 2차전지 소재 관련주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라이트론의 어떤 그 지분을 진행하고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윈텍. 윈텍이 이제 2차전지 핵심 소재인데 윈텍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 라이트론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 좀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윈텍이라는 기업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 어떤 부분들의 분량을 검출하는 장치를 만들어 파는 기업이거든요. 이 동박이라는 것은 구리를 얇게 편 소재를 말하는데 이 동박의 분량을 검출하는 장치를 만드는 2차전지 검사 장비, 장치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 윈텍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 라이트론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론은 원래 본연의 색깔은 어떤 그 통신 장비 쪽이나 통신 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데 이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한 또 숨겨진 또 소재 종목이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고요. 이 동박의 그 분량을 검출하는 이 윈텍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한 또 가치 평가와 함께 또 이제 숨겨진 종목으로 또 부과받을 수 있겠다고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오늘까지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좀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현재 어떤 시장의 트렌드에 또 맞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소한 기업일 수 있는데요. 숨겨진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라고 합니다. 윈텍의 최대 주주 라이트론 오늘 9% 공격적으로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믿고 보는 매니저 최현동 매니저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남은 7월 1위로 역전도 가능한 시간인데요. 오늘의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9% 도전해볼 건데요. 현재가 22,150원에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TF1을 오늘 9% 도전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수급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에코그룹주하고 포스코그룹주로 쏠려있는데 이쪽은 지금 포모현상으로 그러니까는 이거 없으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건데 사실 반도체 쪽을 보시면은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고 지금 컨콜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전분기 대비 적자폭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컨콜에서 확인해 준 게 지금 HBM 비중은 낮지만
지금 단가를 견인할 정도로 높은 성장성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장기 AI형 서버 시장 연평균 30%, 그 다음에 전체 서버는 한 자릿수 후반대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이니스트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쪽은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모 현상으로 급등하는 걸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근데 올라갈 내용이 많은 그런 종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TF 같은 경우는 HBM 검은사 소켓을 만드는 기업인데, 원래 ISC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공급하다가 하이닉스 인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메인 공급사가 필요한 건데, 이 TF가 실제로 러버 소켓의 비율이 많으면서 삼성전자의 메인 공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라간 거고요. 지금 반도체 상승 속에서도 뭐 꽤 세게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이 TFE를 오늘의 9% 도전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9%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하반기까지 꽤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TFE는 중장기적으로도 좀 좋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ISC를 대체할 수 있고 또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핵심 부품 기업 오늘 9%로 네, 공격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TFE 9% 도전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달 강력한 우승 후보 김병진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력한 김병진입니다. 네, 최현동 매니저와 이창호 매니저가 바싹 쫓아오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6% 도전하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도전할 기업은요. 현재가 11만 8천 원에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기기 관련 종목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LX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고요. LS라는 기업이 아직도 13%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했냐 보면은 미국의 이제 전력기기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 국내 대기업이 미국의 시설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인프라 매출이, 해외 매출이 굉장히 크게 개선된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이제 1,0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이상, 그리고 매출도 지금 분기 매출만 1조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뜨거운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국내 공기업향 물량 증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강력한 이 매니저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이번 달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겸손함까지 갖춘 김병진 매니저였습니다. LS 일렉트릭, 미국 전력기기 수요 증가로 더욱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오늘 6% 도전합니다. 네, 이어서 잘 오르는 기업, 잘 공략하는 매니저, 노강미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항상 크게 급등하는 기업을 잘 골라내셔서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기업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금 현재가인 44,150원 LX 인터내셔널을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지금 최근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냥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이 무역 상사 쪽이죠. 무역 상사, 종합 상사 쪽의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X 인터내셔널은 LX 그룹 계열의 종합 무역 상사입니다. 자원, 뭐 이 광물 자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예, 파는 회사고, 옛날에 LG 상사였어요. 옛날에 LG 상사였는데 옛날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하고 이렇게 종합 무역 상사의 양대 1등주, 2등주였는데 그 LG 상사는 LX 인터내셔널로 바뀐 후에 약간 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올라가면서 지금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9시 30분까지 급등이 나와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오후장에 다시 한번 반등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오늘도 6%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업의 기대감 속에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2분기 실적도 시장의 기대에 부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합상사기업 LX인터내셔널 6% 도전합니다. 네, 이렇게 여섯 분의 도전자와 기업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세미팀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2개, 그리고 전력기업 하나 편입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술팀에서는 반도체 부품 기업, 그리고 2차 전지 분리막 기업, 그리고 종합 상사 기업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더운 여름 오늘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전 369! 369.